아직 안 떴어. 됐나요? 잠시만요. 아직 안 떴어요. 지금 누가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 댓글이다 댓글. 진짜? 내 폰에 왜 안 뜨지? 저도요. 모바일 데이터 사용 제한. 아 됐다. 됐어? 나 로딩만 뜨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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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면이 보이니? 네. 나 왜 안 보여? 하이. 기다려봐. 어머 어머 내 목소리. 됐다. 아니야 안 됐어. 소리 소리. 비 왔었어 쌀쌀한 맞아 오늘은 쌀쌀한 오늘은 약간 쌀쌀한데
근데 다시 하늘이 갰더라고요. 다시 쨍쨍하게. 맞아. 오늘에는. 네. 맞아. 오늘 하늘 진짜 예뻤어. 파랗고 구름. 맞아 맞아요. 너무 예뻤어. 설균이 애기들이랑 있으니까 언니 같다. 저 원래 언니예요. 저, 아니에요. 저 설윤 언니랑 한 살 차이라고 싶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라니. 아 진짜요? 저 혜원 언니 다음으로 언니라고요. 맞네. 한 살 차이요. 릴리 언니, 릴리 언니, 혜원 언니, 유나 언니. 이래봐도 제가 그 친구가 언니라. 윤진 언니, 진설 언니, 지원이 그 친구. 나 언니라고. 언니다. 아, 맞아요. 깨갱. 아마 맞다고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다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 요즘에 뭐예요? 요즘에 좀 약간 꽂힌 음식 같은 거. 저 요즘에 약간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약간 김치류에 되게 꽂혔어요 요즘에. 맛있지. 나스 그런 거 있었어요. 네, 진짜 저 요즘 김치찌 밥이 너무 맛있어요. 밥? 그냥 밥 먹고 싶어요. 그냥 밥? 그러니까 그냥 밥이랑 그냥 너처럼 김치 같은 거 있잖아. 완전 한식. 약간 한식? 저희가 그래도 해외 갔다 와서 한식이 많이 땡기나 봐요. 맞아. 한식, 갔다 와서 한식이 좀 많이 땡겼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시카고 잘 보셨죠? 저희 시카고 케이크는 어땠어요? 맛있나요? 맛있었어요? 저희가 연습 열심히 했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6개를 준비했잖아요. 맞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맞아. 엔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말해 뭐해 소나 찢었지. 다들 앞머리 만들 계획 있어? 앞머리 만들 계획이요? 저 왜? 앞머리 진짜 좋아해요. 저는 살면서 사실 앞머리 있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지금 좀 하나 그게 인생 좀 저기 뭐라고 말해야 되지? 네, 아무튼 별로 없는 고장 났다. 고장 났다.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쨌든 네 앞머리 좋아해요. 저는 앞머리 계속 있었어서 앞머리 내리는 거 좋아요. 아 언니 앞머리 사진 저번에 인스타에 올리지 않았어요? 맞아. 옛날에 네. 계속 앞머리 하고 있었어서 옛날 사진을 올리면 거의 다 앞머리가 있어요. 완전 깜짝 머리. 맞아. 맞아. 염색도 거의 인생 처음인 것 같은데. 오 대박. 언니 앞머리 있으면 얼굴이 소멸돼서 언니 앞머리 깎는 게 훨씬 예뻐요. 칭찬이 약하군. 지금 너무 예뻐. 아 감사합니다. 앞머리 누가 또 예쁘지만은 케이스 보여달래요. 여러분 케이스 이쁘죠?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제 스타일 아니에요? 예쁘다. 블랙이요. 블랙이랑 하위 진짜 예쁜데. 핑크 색깔이랑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완전 핑크 좋고요. 여기 중간에 파란색도 완전 마음에 들어. 설륜 언니의 케이스는 되게 알록달록 지금. 아니 뭐야? 보이시죠? 이 알록달록은 뭐야? 저 이 스트랩을 이렇게 달고 다니고요. 진짜 알록달록해요. 짱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뽑았던 띠부띠부실 있잖아요. 네. 포켓몬. 네. 거기서 뽑았던 뭐였지? 삐삐? 삐삐? 삐삐 친구를 아직도 붙이고 다닙니다. 꼬부기도 있고 파이리도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구한 포켓몬방에서 나온 귀여운 꼬부기와 파이리도 이렇게 놓고 다녀요. 귀여워요. 완전 알록달록. 완전 알록달록해. 완전 친구들이 저 이거 보고 완전 유나 케이스다 이랬어요. 진짜 어울려. 저는요. 저는요. 길지 완전 핫핑크. 완전 핫핑크예요. 좋아요. 여기 나비가 그려졌는데요. 요즘 이렇게 나비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 옷 보이시죠? 제 옷도 여기 나비가 세 마리 딱 있는데요. 여기도 나비가 딱 세 마리가 있네요.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우연의 일치야 뭐야? 완전 그 핫핑크는 규진이만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핫핑크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름 되니까 이런 쨍한 컬러가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쨍한 컬러 좋죠. 여러분들 어떤 케이스 하세요? 전에는 투명 케이스 진짜 많이 하고 다녔어요. 맞아요. 투명 케이스 진짜 편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핸드폰 색깔이 파란색
이어서 좀 파란색 좋아하잖아요. 또 my favorite color. Yeah. Color. Yeah. Is blue. Yeah. Yeah. 그래서 투명 꼈었는데 갑자기 이 핑크색이 꽂혔어요. 너무 예뻐. 그거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정말요? 네. 잘 어울려요. 그렇군요. 노필로 노케이스 어떻게 나가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노필, 그러니까 필도 안 하고 케이스도 안 붙이지. 와, 나 절대 못해. 와, 나 절대 못해. 전 진짜 자주 떨어뜨려서. 저도요. 저 예전에 그렇게 들고 다니려고 한번 이렇게 시도해봤는데 절대. 저는 손이 진짜 미끄럽단 말이에요. 저도요. 저번에 휴대폰 케이스를 갈아 끼우려고 이렇게 폰 케이스를 딱 벗겼어요. 그리고 폰을 휴대폰에 딱 들었는데 폰을 딱 놓친 거야. 아! 그래서 폰 뒷면이 와장창. 헐. 아, 저는 전 예전에 한 오아이가 와 언니는 그 한 케이스 벗기고 바로 깨진 거죠? 저는 핸드폰 사고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냥 식당 가다가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아, 오마이갓. 화면이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아프다. 오마이갓. 일주일 됐는데. 오, 진짜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화면을 수리했습니다. 아, 아까워라. 지우야, 요즘 야채 먹어? 아니요. 아니오라니. 아니, 야채 먹는 거를 방울토마토 말고는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먹었어요, 방토. 저도 먹었어요. 먹었잖아요. 야채 먹어요, 저. 좋아요, 좋아요. 그렇군. 믿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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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야, 지금 규진이보다 막내 같아. 내가 그랬어. 나도 찾을 거야, 이 댓글. 나도 찾을 거야. 어딨어? 어딨어? 뭐야, 지우는 거 아니에요? 막내 같아. 아니야. 뭐야. 언니로 좀 변신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뭐야? 네, 오늘의 TMI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이거 MC 진행돈 아니냐고. 네, 말해봐, 먹네. 네.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우리 모두의 TMI. 우리 모두의 숙소 TMI?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9층까지 올라왔다 갔다 하는 계단으로. 근데 이게 한 이틀 정도 됐다. 근데 저희 아니야. 어제부터 그랬어. 근데 그래, 어제부터 안 나왔어. 맞구나.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아, 맞다. 그래서 어제 진이랑 계단 올라가면서 와, 진짜 힘들다 이러면서 진짜 한 5층까지는 그래도 그래. 맞아. 5층까지 괜찮아. 그래 할 수 있어. 7층. 근데 좀 뭔가 이 한계치를 벗어나면 너무 힘들어. 맞아. 높아서 올라갈수록 맞아요. 도착하면 이제 맞아. 진짜 그래서 기본 누르면서 숨이 너무 차. 맞아. 도착해가지고 언니 방 가가지고 아니 걔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맞아. 인방으로 달려가. 저희 완전 하체 운동 완전 빡댔다고. 맞아. 네. 허벅지 불태운 줄 알았어요. 맞아. 진짜 대박. 예~ 아니,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인가 오후 2시인가 그때부터 고쳐진다고 했는데 오후에 고쳐진다 했는데 근데 내일까지 미뤄졌어요. 맞아. 이게 아직도 안 고쳐졌어. 아직도 안 고쳐졌어. 연휴 때문에 이제 쉬셔야 되니까 고치시는 분들도 맞네. 아,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연휴 때문에 맞네요. 운동 내일로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 올라가야 해요. 맞아요. 와.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나 일시적 이래. 자꾸 이래. 어머! 누군가가 독서실이시라네요? 어머, 공부 화이팅! 공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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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화이팅! 숙소 청소하면서 재미있었던 일 있나요? 저 숙소 청소 엄청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첫 번째로 끝냈어요. 언니랑 저랑 같이 시작했거든요. 맞아. 한 10시 반에 아직도 언니 방에 있는 짐을 제가 맞아. 안 뺐어요. 지금 아직도 지금 지은 거예요? 우리 밤에 남아있어. 진짜요? 대박.
그래서 저 한 10시쯤에 시작해서 제가 진짜 빨리빨리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막 지효씨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저 이거 집 넣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 너무 빠른 거예요. 네.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막 다른 거 치우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거 빨리 빼줘요. 지효씨 빨리 빼줘요. 이러면서 아니 갑자기 나한테 쳐왔었던 것 같은데? 기준아 언제 와? 맞아 기준아 언제 와 하면서 맞아요. 제가 그때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 있었거든요. 침대 밑에 이렇게 청소기로 넣는데 아, 규진이가 잘 때 면 마스크 쓰고 자거든요. 아, 아니 면 마스크 한 두세 개 나왔어. 잠을 어떻게 자는 건지 침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야. 심지어 침대 밑에 이렇게 서랍이 있는데. 맞아요. 어머. 어디 갔나 했네. 맞아. 조금 몇 개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이게 마스크 쓰고 자는 게 그게 습관이 되었어요. 약간 너무 건조하니까. 맞아. 목에 안쪽 담아. 네. 목을 생각하는 감염관리 짱. 난 연습생 때 선생님께서 마스크 쓰고 자면 목에 좋다고 하셔가지고 맞아. 저도 그래서 쓰게 된 거예요. 도전 해보고 보컬생께서 네. 나 근데 기침이 나올 것 같아. 어떡하지? 지금? 그래줄까? 옆으로 살짝 빠져서 할래? 내가 큰 소리를 내줄게 아니면 기침 소리가 안 들리게. 아, 나 보컬생께서 네. 보컬생께서 그 마스크 쓰고 자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계속 썼는데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 뭔지 알아. 근데 저는 맞아. 익숙해져서 없으면 허하더라고요. 네. 습관 되면 맞아. 이렇게 돼요. 맞아요. 언니들 윙크 돼요? 윙크 되세요? 저 윙크 완전 잘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 아니 네 잠깐만 오류가 왔어. 이쪽은 잘 되거든요? 네 이쪽 살짝 안 되고 맞아 나도 한쪽만 잘 되고 양쪽 다 잘하는데? 이거 저 윙크 왜 잘 되냐면 어렸을 때 엄마랑 그거 알아요? 그거 아나? 어? 그래서 깜빡깜빡하면서 막 아무튼 있어. 근데 엄마랑 윙크하는 게임? 연습? 그 진짜 많이 했었어. 이렇게 눈 빨리 깜빡하는 거 그런 거 완전 많이 했어. 헐 귀여웠겠다. 귀엽다. 진짜 모르겠는데 재밌었어. 아! 저는 이쪽 눈에 이렇게 감는 건 괜찮은데 여기가 안 돼요. 이거는 되게 많이 했거든 내가. 그거 할 때 오오 하면서 엄청 많이 했는데 이쪽을 안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저도 여쪽만 되고 여쪽은 안 돼요. 맞아. 이게 안 되는 눈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그럴 수 있지 뭐.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오이요. 맞아. 나도 오이 싫어해. 근데 저 오이는 싫어하는데 수박은 좋아요. 저 오이는 싫어하는데 멜론이랑 참외는 먹어요. 근데 수박은 별로. 나는 수박 있으면 먹고 굳이 찾아서 먹잖아. 그리고 진짜 먹을 수는 있어. 참외는 진짜 안 먹어. 참외는 아예 안 먹어. 저 예전에 불경이었어요. 집에서 예전에 수박을 저 혼자 반통 먹은 적 있어요. 하루에. 하루에 반통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다고? 응. 나 근데 그러고 나서 화장실 맨날 간다? 맞아. 수박은 진짜 힘들었겠다. 진짜 많이. 화장실 그랬다. 이게 다 수분이잖아요. 귤은 어떠냐 하는데 저 귤 진짜 좋아해요. 아, 귤 너무 겨울에 좋잖아. 전기장판을 이렇게 네. 입을 덮고 이렇게 맞아 맞아 TV 보면서 혼하면서 TV 보면서 옆에 우리 또리도유 입고 막 이거 귀엽다 귤게 또리도유 이것밖에 생각 안 나. 지금 또리도유 하면 이것밖에 생각 안 나. 그럼 뭐였지? 아 팽 선배님께서 네? 팽 선배님께서 우리 알려주신 거다. 맞아요. 귤게 또리도유 규진이가 불러요. 아니 중독성 있어. 맞아요. 내 머리에 박혔어. 규진이 선배님. 맞아. 지금 룸메와 썰 있나요? 지금 있어요? 룸메? 저희 지금 이틀 지났나? 바꾼 게? 아 지금 썰? 네네네. 지금 룸메와 썰 있나요? 근데 바꾸고 나서 규진이랑 저랑 같이 막 쓸 때는 약간 유튜브 썰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거든요. 유튜브 썰이랑 이게 왜냐면 에어팟을 안 끼고 볼 때도 있으니까 약간 영상 보거나 그럴 때 소리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방이 약간 그래도 약간 시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영상 소리로. 근데 릴리언이랑 저랑 봤으니까 둘 다
이제 무선 이어폰을 쓰잖아요. 네, 계속 끼고 다니는 거. 무선 이어폰을 릴리언이랑 제가 특히 많이 써요. 맞아, 딱 숙소에서 그 둘이 제일 많이 쓰는데 그 둘이 방이 됐어. 맞아. 방이 그래서 방이 진짜 고요해. 진짜 둘이 깨있는데도 고요해. 완전 고요해서. 고요해. 맞아. 이게 한, 둘이면 우리 둘 다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어. 맞아, 맨날 숙소에서 릴리언니가 릴리언니 하면 언니 못 들었어. 언니, 언니, 언니.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거 소. 왜? 아, 어, 왜? 뭐, 뭐라고? 어, 미안.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항상 저희 방 진짜 고요합니다. 많이 조용해요. 저희는 아직 이틀밖에 안 해서 그런지 딱히 재밌는 뭐 썰 같은 건 없어요, 아직은. 나중에 재밌는 썰 생기면은 알려드릴게요. 언니는요? 저희도 아직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저랑 진솔이가 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 거실보다 방에서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방에서 먹으면서 떠들어요. 진솔이랑요? 아 좋겠다. 나 진솔이 아니라고 했니? 아, 아니고 다른 친구라고 말했니? 아 제가 언니 말에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나 잘못 말한 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아 저는 진솔이랑 윤 언니랑 방 됐다 해서 살짝 질투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언니 두 명이 나를 질투할 거야. 둘 다 누나? 아니 제가 좋아하는 언니 두 명이 같이 돼가지고 나 빼고 돼가지고 그래서 지우가 저희 방에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지우가 한, 지금 한 세네 번 찾아간 것 같은데. 맞아, 많이 찾아왔어. 맨날 맞아요. 맨날 건너편에서 들려. 지우 언니의 소리가. 지우 언니 쪼갈쪼갈 소리가 나. 방도 엄청 건데 굳이 찾아와. 맞아. 무지한데? 싫었어요? 아니야, 너무 좋지. 나 갈래. 너무 말리지 않을게. 잘 가요. 왜 그래? 헤베 갸르피스 있나요? 보여줄 수 있나요? 어제 엊그젠가? 그때 언니들이 맞아 가르피스 만들었잖아요. 이거였나? 까먹었어. 이거 뭘 찌르는 거였나? 아나 분명 저 정주행 했단 말이에요. 한 시간 반 전에 다 봤어요 저. 너 진짜? 네. 예쁜 아이다. 예쁜 아이라고요? 어. 아니 저 그것도 봤는데 저 칭찬해 준 거? 진이 최고! 진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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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응? 윤아 언니. 응? 친 언니로 지우 vs 규진. 에? 내가 친언 내가 너네 네. 친언니였다면 네. 누구를 고를지 뭐야 뭐야 이거 아, 조금 이거 조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윤아 언니 친 언니로 아 나의 언니로 네. 윤아 언니 친 언니로 지우 아, vs 저는 규진이요. 지우도 좋지 근데 지우는 뭔가 동생인 게 더 좋아요. 뜨덩뜨덩 지우는 동생이라서 뜨덩뜨덩 그래서 아 뭐야 장난도 언니라면 규진이가 좋을 것 같고요. 동생은 지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았어요. 저 괜찮아요. 전 동생도 완전 좋거든요. 루비 비스. 너 귀여운 것 같아. 맞아. 그 두 가닥이. 맞아. 아 맞다. 근데 저번에 어디였던가? 어떤 무대에서 제가 불을 다쳤잖아요. 소리꾼 때였나? 진짜? 저희 그 서울 케이콘데? 아 맞아 서울 케이콘데 제가 무릎 다쳤었잖아요 살짝. 근데요 그때 저 진짜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하나도 안 아팠는데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은근 생각보다 무대에서 다치면 안 아픈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걱정 안 하고요. 그게 무대 할 때는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맞아요. 진짜 다친지도 몰랐어. 맞아 다친지도 몰라. 다친지도 모르고 피가 흐르는지도 모르고 맞아. 아무것도 몰랐어. 맞아.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딱 대기실 가니까 알았어. 맞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주 언니도 걱정했죠, 저 많이. 그럼요. 규진이도 걱정 많이. 그럼요. 화면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 뭐야? 뭐야? 아니 영혼이 없었어. 다들 영혼이 없었어. 아니야, 완전 걱정했죠. 맞아, 맞아. 다치면 안 돼. 진짜 다치면 안 돼. 맞아요. 규진이 미국에서 깜짝 생일 파티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 아니 말투 말이야. 궁금해. 아니 말투 궁금해. 궁금해. 궁금하세요?
얼마나 짜릿했다고요. 아 나 진짜 부러웠어. 규진이가 미국에서도 축가 받고. 축가? 아니 축하. 축하 받겠고 한국에서도 축하 받고 지호한테도 축하 받고 특히 완전 아니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저희 미덴그릿 이벤트 때 제가 그 받은 거였잖아요. 축하를. 네. 와 근데 저 진짜 눈치도 못 채고 뒤돌아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감동. 맞아. 엔서 최고. 엔서 최고. 최고. 그때 내가 너한테 정말 엄격했잖아. 맞아. 내가 내가 장난으로 이제 뒤돌려고 했는데 지호 언니가 뒤돌아줘. 안 돼. 뒤돌아. 그거 아니야. 이게 일자로 서 있는데 혜원 언니가 먼저 뒤돌았어요. 혜원 언니가 먼저 뒤돌아서 맞아. 이거 무슨 종이 같은 거 들고 있었어요. 맞아.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규진이가 장난식으로 계속 뒤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보면 안 됐었는데.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같았으면 그냥 아 규진아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뒤돌아보고 잠칠 텐데 네. 그때 제가 완전 진작에 야 그만 봐. 맞아 맞아. 이래가지고 규진이가 삐졌대요. 화났었대요. 아니 왜? 아니 왜 주면 안 돼? 아니 왜? 근데 딱 미안했지만. 아니. 근데 딱 뒤돌아봐 이제 딱 제 차례가 돼서 뒤돌아봤는데 슬로건 올라와서 미리 안 들어 재미없죠. 맞아 팬분들께서 완전 여러분들 맞아요. 케이크가 딱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꽁이야 생쥐야.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즐거웠던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어요. 인사 최고. 인사 최고. 보통 몇 시에 잠자나요? 설련이 일단 정말 늦게 자요. 맞아요. 맞아요. 새벽 뭐 2, 3시, 4시? 좀 일찍 자면 1시쯤에 자는 것 같고. 와우. 12시, 1시? 와우. 1시? 좀 늦게 자면 좀 쉬는 날이다. 다음 날이 이렇게 좀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이제 좀 스케줄도 늦게 있고 이런다 그러면 좀 많이 늦게 자면 4, 5시에 자요. 와우. 어제가 그날이었어요. 와우. 그래서 오늘 12시에 기상하셨군요. 맞아요. 저는 요즘에 시차 적응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중간에 갑자기 한 6시, 7시쯤에 갑자기 피곤해져. 그러다가 이제 그럼 지금 피곤하네 혹시? 아니요 지금은 안 피곤해. 지금은 엔서드가 소통하고 있어서 전혀 피곤하지 않아. 전혀 피곤하지 않아. 야, 진짜 깜짝 놀랄 뻔했잖아 비디너. 아니야 그래서 저는 미국 시차 적응이 아주 잘 된 줄 알았어요. 밤에 네. 너무 잠이 잘 와서. 근데 낮에도 졸려요. 그냥 잠이 많은 거 아닌가요? 아니 미국 갔다 와서 잠이 많아졌어. 그래서 언니 낮잠 많이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낮에 이렇게 생활을 해서 원래 많이 자지 않아요?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응. 그래가지고 네 많이 자나 봐요. 네. 많이 자나 봐요. 원래 잠 많이 자면 좋아요. 좋죠. 규진이는 저도 많이 자거든요. 맞아요. 규진 고양이 차들이 흉내낼 수 있습니까? 고양이. 나 갈래 창피해. 아 왜 이거 아니, 이거. 이거 혜원 언니가. 그러니까 했잖아. 혜원 언니가 혜원 언니들이 이거 저희 이거에서. 전에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 이거 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할 때 꼭 해야지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 아 근데 설명이 뭐예요 방금? 아니 방금 뭐예요? 방금 되게 나보다 더 찰지한 것 같아서 되게 좀 놀랐어. 언니 원래 이렇게 잘해요? 그럼요. 우와. 나 이거 현 언니한테 칭찬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아 진짜 뭐. 근데 방금 언니 성량 듣고 깜짝 놀랐어. 아 윤아 언니 진짜 깜짝 놀랐어. 윤아 언니 이런 소리 크게 낸 거 처음 들었어요. 재밌네요. 두근두근. 이런 거 은근 스릴 느끼는 편인가요? 덜덜. 내가 졌다. 내가 밀렸다. 광대요. 광대요. 여러 명 광대요. 안 크네요? 안 나네. 뭐야? 왜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아니 갑자기 뭐가 갑자기 아니 설윤 언니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었어. 방금 앙큼 찐 게 왔다 갔는데?
뭔가 둘 다 각자의 매력이 있죠. 그럼요. 요즘 되게 제가 네, 영상을 되게 많이 봐요. 고양이 영상. 오. 요즘 되게 저의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오. 귀여운 고양이 영상들이 많아서 요즘 새벽까지 그 영상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진짜 귀여워요 고양이. 혹시 새벽?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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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
중학교 때 완전 꽂혔어요. 그런 향. 저는 비누향 원래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베이비 파우더 향. 뭔가 뭔가 왜? 막 씻고 나온 것 같잖아. 근데 그런 느낌은 있는데 약간 저는 약간 상큼하고 뭔가 과일향 이런 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귀진이 복숭아향 핸드크림 쓰던 거 생각나. 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맞아. 6살 때 귀진이 항상 복숭아향. 맞아. 귀진이랑 귀진이 가까이 가면 복숭아 냄새 났어. 오, 그 귀진이가 그리고 막 산물함에 그 섬유유연제인가 복숭아 그거. 맞아요. 아, 맞아. 그거 맞지. 맨날 그걸로. 제가 귀진이 산물함 옆 역한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향을 맡았어요. 바로 역한이었지. 그죠. 맞아. 혈액형 가르쳐주세요. 혈액형 말한 적 있었나 우리? 그니까 그러게. 여러분 맞춰보세요. 저 혈액형 뭐 같아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저희 각자 혈액형 맞춰주세요. 과연 맞출 수 있을지. 맞출 수 있을지. 조금 더워졌어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수다를 떨다 보니까 머리를 좀 묶어야겠어요. 좋아요. 여신처럼 묶어주세요. 여신이요? 불가능한 거예요. 지우 오형 같대요. 왜요? 오형은 뭐가 있나? 오형은 약간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초등학교 때 애들이 막 오형은 약간 뭐고 비형이고 사형 같은 거 맞아. 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혈액형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하나도 몰라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혈액형 AB형이에요. 어떤 분이 오 보니까 오형이지. 그럼 우리 다 오형인가? 오형인가? 우리 다 오형? 우리 엔믹스 다 오형? 정답! 우리 엔믹스 중에 오형이 있나? 혜원 언니 오형 아닌가? 진짜? 완전 오혜원 씨. 오혜원이라 오형. 아, 아닌가? 혜원이 A형인가? 아, 기억이 안 나요. 세상 없는 거. 그렇죠. MBTI는 나는데. 맞아, MBTI는. 기진이는요? 저 혈액형 뭐게요? 너 B형. 오형. 아니야. 너 A형? A형이에요. 맞아! 생각났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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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어? 생각났어. A형이고 생각났어. 나 완전 A형이잖아요. 저도 A형입니다. 맞아요. 많이 맞추셨어. 나 모든 분들이 안 들리셨는데 다 설륜 A. 아, 저희 뭐 급발진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 엔믹스는 내 이상형? 진짜. 진짜. 아, 화면이 멀어가지고 이게. 터치가 안 돼, 터치가. 그러니까. 아, 정말로. 아, 진짜 이렇게 스윗하나. 끓여. 언니든 다 인형이야. 어머. 농담도 쳐! 어머. 난 거기서 제외해줘. 난 거기서 빠져줘. 언니들은 다 인형이야. 와, 어릴 때 듣 혈액형 바르면 음식같이 먹는 거. 맞아! 내가 약간 물 마실 때 너 몇 형이야? 맞아, 우유 마실 때 이런 거 너 몇 형이야? 안 될 거 같은데? 난 A형. 아, 나 A형인데 안 돼. 아니, 저 안 되지. 몇 형이야? 몇 형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런 소리 와? 몇 형이야? 우유 급식 할 때 뒤에 있는 숫자 가지고도 맞아, 숫자 누가 더 높은지 약간 맞아. 나 7번인데, 나 6번인데 이러면서 맞아. 아, 웃겨라. 짱 재밌어. 초등학교 때 재밌게 놀았다. 맞아. 그니까요. 재밌었지. 여러분은 초등학교 때 뭐 했어요? 저는 공기 했어요. 저도요. 저는 딱지랑 공기. 뭐지? 고무줄. 아, 저도요. 고무줄 우리 없어요. 왜? 나도 했어요, 언니. 체육 시간에도 우리 했었어. 나도. 저는 그거 많이 했어요. 고무딱지. 고무딱지 아 맞아 캐릭터 모양으로 맞아 그 고무딱지 해가지고 검정색 딱지가 짱이거든 맞아 검정색 딱지 모으려고 엄청 많이 했어 진짜 지기라고 진짜 많이 하고 다녔어 재밌지 기진이가 좋아하는 언니는 제가 너 누구 좋아해 나 엔믹스죠 나요? 나지. 나 규진 언니라고. 어. 진규 언니라고 있는데 그 언니 좀 진규 언니 멋있죠. 진규 언니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되게 안 커지더라고. 진규 언니 라이벌이야.
좋아요. 지우 왜 이렇게 만화 같냐? 크크크. 지원이 마, 만화 만찢냐? 만찢냐? 지원이 만찢냐? 뭐 뭐야? 나 방금 그거 뭐 한 거예요? 충격적인 댓글 봤어. 그 우유 밑에 숫자 있잖아. 네. 그 재활용된 숫자래. 재활용된 횟수를. 어 진짜요? 재활용? 재활용 안 돼? 그 박스가요? 신기하다. 댓글에 우유가 재활용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우유 그 꽉? 꽉을 재활용하는 숫자 아닐까? 우유 가격이 진짜요? 우유를 어떻게 재활용하는 거야? 이미 다 마셔 이미 다 마셔 안 사시는데 버리는 거 사서 진짜 누가 사서 누가 안 먹고 말 아무튼 그래가요. 아 우유가 근데 다 좁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보통 우유 분해를 해서 뭐 다시 보통 우유 다 마시면은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잖아요, 맞죠? 네 그런 그렇죠. 맞아 재활용. 아 근데 나 초등학교 때 그 우유 단건 있잖아요. 에 나 우유 단건 박스 나르는 거. 네. 우유 그거 나 초록색깔. 맞아. 네. 맞아. 나 우유가 적었어요. 딱 요거보다 이 티셔츠보다 살짝 어두웠어. 맞아. 맞죠. 진한 청록색. 맞아. 기억난다. 맞아. 나 그거 그 단건 진짜 싫어했잖아. 너무 무거웠어. 아 맞아. 그건 맞아. 그래서 항상 두 개씩 해왔어야 됐어. 재활용 이래요. 아 머스. 뭐야? 생산 라인 숫자래요. 공장의 그 공장 라인 번호. 오 그렇구나. 저는 우유에 맨날 그거 타 먹었는데 초코 제티 초코 맞아 그 뭐지 학교에 맨날 제티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우유 나오면 흰우유 뭐 초코가루 약간 네. 너무 맨날 먹으니까 네 맞아 제티 타가지고 초코가루 네 흔들어가지고 네. 우린 그거 금지당했어 애들 맨날 흘리고 끈적거리니까 맞아 가져가고 맞아 쌤이 가져오지 마. 그래서 저는 그거 먹었어요. 그 근데 맛있어. 초코 보리 빨대 안에 찍어 놓고 이거. 맞아. 진짜 뭔지 알아. 그거 짱인 거 알아요? 근데 그거 너무 빨리 빨아먹으면 또 흰우유 맛밖에 안 나가지고. 나 그거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코 살짝 빨아먹고 좀 기다렸다가. 맞아. 빨아먹고 바나나만 됐고 딸려야 돼. 좀 기다려야 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먹었어요. 여러분도 그거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규준이 MBTI ESFJ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보신 거 아니에요?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같아요? ESFP. 맞아요. 아 뭐야? 아 뭐야? 자기가 그냥 자기라고 하고 싶었어. 나도 그냥 맞아요가 하고 싶었어. 귀여워. 귀여워. 수요일은 초코우유? 맞아. 수요일은 초코우유요? 어. 난 다 흰우유였는데? 진짜? 아 진짜? 수요일 뭔가 수요일이 수다 날 수요일 다 먹는 날 수요일은 급식이 맛있게 나오지 않지? 맞아 급식이 맛있었어요. 근데 초코우유 급식도 뭔가 좀 맛있게 나왔던 것 같은데 다른 막 바나나 우유 딸기우유 이런 거 대박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대박한 것 같은데? 좋은 학교군 아주 좋은 학교야. 배터리 몇 프로가 되면 걱정되나요? 저는 한 2%? 어, 와우 대박인데? 저는 한 30% 정도부터 저도 30%인 네. 것 같아요. 그게 돼요. 저는 거의 다 떨어졌을 때부터 충전이 와우 나 한 20% 되면 빨리 충전기 찾아 어딨어 하면서 진짜요? 응 20% 되면 제 마음이 편안해요. 아 많이 남았구나. 대박 대박 한 10% 밑으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오 대박. 항상 충전기를 이렇게 쟁이고 다니시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의 모든 사람이 설리나 언니의 맞아,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하지. 그래서 다녀라. 맞아. 근데 키체인지. 아 티가. Thank you. 인선이. 한번 빌려줘. Thank you. 충전기 인사람. Thank you. Thank you. 저희도 다녀라. 그래서 저희 지금 둘이 한 뭐. 아 20% 정도 돼서 지금 우리 다 충전기 꽂고 있잖아. 진짜 하고 있어요. 어? 나 지금 뭐죠? 어, 나 26%인데 대박. 빌려줄까? 아, 전 48%. 오케이. 아, 댓글이 안 보여. 아까 뭐 봤는데 까먹었어. 뭐 봤어요? 무슨 댓글 보고 어? 이거 읽어야지 했는데 댓글 오류 나서 사라졌어. 아! 아쉽다. 아쉽.
한 90 이상 아니면 불안하대요. 91%가 아닌 이상. 진짜요? 내 배터리 빨리 달지 않나 그러면? 대박. 난 90% 이상이면 정말 행복한데. 하늘 날아다닐 거 없어. 와, 내 핸드폰 수명이 아직 많이 남았어. 우유 집에 가져가다가 가방에서 터진 적 있니? 없어? 나 있어. 나 엄마한테 진짜 혼났어. 나 있었던 것 같아. 언니 진짜 아주 전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 했나 봐요, 여러분. 진짜? 아니 나 우유 그 여름에 빨리 안 먹으면 우유 맛 이상해지는 거 알지? 맞아요. 한 1년씩 지나서 먹으면 맛이 이상하단 말이야. 그래서 받자마자 물어봐셔야 돼, 시원할 때. 근데 받자마자 내가 안 마시고 그냥 냅뒀어. 그래서 1교시 이후에 먹으려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냅두다가 아이고야. 집에 가져갔어. 이게 안 먹은 사람 집에 가져가서 먹어. 그래서 집에 가져갔는데 가방에서 터진 거야. 아이고야. 가까이서 냄새 배잖아. 맞아. 초등학교 때 저는 우유를 안 먹었던 날이 많아요. 신청 많이 했는데. 근데 안 먹어서 집에 가져가잖아요? 근데 꺼내질 않아서 막 가방에 두세 개씩 섞여 있어요. 와, 진짜 싫어. 근데 터지지 않아. 아니,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야, 맞아. 팽창. 여름 되면 팽창. 싫어. 엄마한테 걸리면 큰일 나지. 저는 영어 학원 다녔을 때 겨울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을 사서 이제 뭐 두 개에 천 원이었나? 2천 원이었나? 아무튼 되게 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먹고 나서 이제 영어 학원 이제 갈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가방 내고 있던 그 영어 학원 그 가방 안에다가 남은 하나를 넣어둔 거예요. 나중에 아껴 먹으려고 학원 끝나면 붕어빵을? 붕어빵 하나를. 야, 근데 뭐 말이 오래되면 눅눅해져가지고. 맞아. 근데 지금 이거 며칠 동안 놔뒀나 봐요?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야. 근데 막 엄청 피로. 그래서 내가 막 영어 항상 언제 뭐 계속 그냥 들고 학원에 갔는데 뭐 막 꿀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제가 앞주머니에다가 놨어서 그 이제 교과서 있는 쪽에는 냄새가 안 배웠어. 다행히. 아, 뭐야. 근데 이제 앞주머니를 잘 안 꺼내니까 거기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때 우유 터진 그것보다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와, 그 냄새가 더 충격이었어요. 어떡해. 아찔하다. 진짜 아찔. 다들 우유로 치즈 좀 만들어 봤구나. 어떻게 알았지? 제 치즈 잘 만들죠, 저희는. 원래 초등학교 때 진짜 재밌는 기억이 제일 많았어. 맞아요. 맞아. 짱짱. 발효 음식 제작당이네. 먹을 거 가방에 넣지 맙시다. 네, 가방에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썩 정황이다. 진짜 바로 먹어요. 전 진짜 잘 섞여둬요. 그러면 안 돼. 언니 쓰레기도 섞여두잖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야. 아, 자꾸 지우 아직도 야채 싫어하니래요. 자꾸 물어봐요. 오 마이 갓. 지우 아직도 야채 안 먹어요. 헷. 아무래도 계속 안 먹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대단하게도 그래요. 네, 그쵸. 괜찮아요. 그래도 저 천천히 어른 되면서 하나씩 먹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야채 프레임에 갇혔대. 타코야키 vs 야키소바. 난 타코야키 진짜 좋아해. 저 타코야키를 한 번밖에 안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그래서 타코야키 참맛을 몰라요. 언니 나중에 나 소개시켜줄래요? 맛있는 타코야키 포장마트 찍고. 타코야키 저 진짜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한 번밖에 안 먹어봤어. 너 지금 말 제대로 안 됐지. 너 지금 언제 걸렸어? 자기야, 딱 걸렸어. 지금 내 말 흘려드린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말할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요 일본을 예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가 그 뭐지? 타코야키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 소스랑 진짜 맛있었는데 다들 진짜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라서 문어를 징그러워요. 문어만 빼고 그 겉에 밀가루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빵 만졌어요. 그래서 지금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입맛에. 저도 야끼소바, 타코야키, 야끼소바 둘 다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꼭 먹어보고 싶어요. 전 타코야키 진짜 좋아해요. 저 맨날 예전에 학원 끝나고 학원 앞에 그게 있었거든요. 매번 학원 끝난 시간에 맞춰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트럭 하시는 분이. 그래서
맨날 사 먹었어. 짱맛. 짱맛 짱맛. 우리 지우 문어도 빼고 먹었구나. 야채 앤 문어 안 먹는 지우. 이제 내가 빼먹는 것만 생각하시다. 빼먹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닐까? 지우야 문어 빼면 그건 그냥 약기인데. 오 좋아. 맛있어. 저 포, 이제 그 길거리 이제 그 분식 트럭 아저씨 아 너무 좋아했어요. 컵떡볶이 아, 순대 컵떡볶이는 오대. 학교 앞에 분식집이 있어 최고. 나 근데 정말 충격받았어. 규진이가 500원에 컵떡볶이 사먹었다고 했는데 난 1500원에 사먹었어. 1500원이 있어? 저희 컵떡볶이가? 저희 피크믹스에서 그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나 1500원, 아, 약간 양이 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큰 거 아니고 막 이런 접시에 주신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컵 접시에 주신 게 아니라 컵? 그컵 아닌데? 아니, 그니까 기다란 컵? 네, 기다란 컵. 아. 왜요? 나는 이만보다 작았어요. 종이컵? 네, 일반 종이컵. 아, 종이컵. 이만, 이만, 난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무게가 풀렸어. 뭐? 아니, 목에까지 말했잖아요. 난 긴 컵이었고, 너는 종이컵. 아! 근데 이거, 이거도 얇은 종이컵 있잖아요. 맞아, 슬러시컵! 와! 맞아, 맞아. 슬러시컵에 담아주셨어. 1000원짜리는. 맞아. 맞아! 슬러시컵. 아, 네, 제가 또 그 떡꼬치 좋아한단 말이에요. 떡튀김? 떡꼬치 튀김? 떡꼬치 맛있지. 거기 겉에 바른 그 달짝지근한 양념이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좋아. 겉에 바삭바삭한 난... 그 튀김이야. 오, 나 진짜 떡볶이보다 그게 더 좋아. 맞아. 맞아. 그 떡꼬치 진짜 많이 먹는데 학원 옛날에 영화관 갈 때마다 초등학교 때 영화관 상상할 때 갈 때마다 컵떡볶이랑 떡꼬치를 맨날 막 한 개씩 계속 사 먹거든. 맞아. 근데 사 먹었는데 엄마 그거 몸에 안 좋다고. 맞아요. 집에서 만들었어. 맞아요. 내 엄마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사 먹었지. 맞아. 몰래 사 먹었어. 떡꼬치 가서 그것도 먹고 이제 엄마가 싸준 거 그거 건강하다 그거 먹고 떡볶이 또 사 먹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드마 먹는 거. 피카츄가 진짜 맛있어. 아 피카츄 맞아. 피카츄는 다리 그 팔부터 먹어. 팔부터. 저 귀부터 먹어. 나 귀부터 먹었어. 나. 그죠? 응. 제일 위에 꼭대기부터. 나 콜팝도 진짜 많이 먹었어. 응? 콜팝. 아! 콜팝 맞나? 진짜 맛있어. 콜팝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나 콜팝 진짜 완전 맨날 그 치킨? 치킨인가? 어 뭔가 좀약 작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치킨 너겟 같은 아니 아니 어 비슷한 것 같아요. 같았구나. 약간 그런 건데 진짜 맛있었어. 소스가 진짜 맛있어. 맞아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베라픽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 좋아 그 아이스크림 가게 제일 좋아하는 맛. 난 무조건 엄마 노래. 맛있지. 난 그 초코볼이 너무 좋아. 저는 사빠딸. 아 사빠딸? 네. 원래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체리 주빌레랑 요거트 그리고 치즈 케이크였거든요. 근데 사빠딸이 그게 합쳐져 있더라고요. 치즈 케이크랑 딸기랑 뭐 막 이것저것 초코랑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요즘. 와 저는 상큼한 아이스크림보다는 초코가 좋아요. 달달한 거. 예. 전 아몬드 봉봉 아직도 아몬드 봉봉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만. 그거하고 그것도 맛있어. 그 블랙 소르베. 나도 먹어보고 싶어요. 아, 레몬 맛. 레몬 맛. 어, 아, 먹어봤어, 먹어봤어, 먹어봤어. 이 물드는 거 검정색. 그 먹어봤는데 어땠더라?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상큼했어요. 아. 맛있어요. 근데 집에서 먹어야 해요. 진짜. 아, 입에 엥 하고 묻어가지고. 맞아. 계속 언니 나? 고양이 소리가 떠올라요. 저희 한림즈 체육대 같이 체육대였어요. 체육대
1학년이랑 막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잖아요. 막 진짜 열정적이게 다들 완전 잘하고. 맞아. 진짜 다들 영어도 엄청 열심히 그리고 하고. 그리고 그 장기자랑도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맞아요. 영상으로 봤는데 다들 너무 잘하시던데요? 맞아. 다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춤을 맞죠. 진짜 감탄. 너무 잘했어. 진짜 깜짝 놀랐어. 저희 그 뭐야? 뭐야? 그 있잖아요. 그 뭐였지? 피부. 피부 대회. 그 우리 봤었잖아. 맞아. 우리 다 같이 봤었잖아. 맞아, 맞아. 그 그때 저도 피부 하고 싶었어요. 맞아. 저 완전 피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 완전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나 피부랑 통키야, 완전. 아니, 오늘 왜 이래, 진짜. 저 피부 진짜 잘해요, 여러분. 나도 분당 불주먹이 빼고. 밀리는데? 내가 밀린다. 저 피부 쉬운데? 중학교 때 뭐지? 학교에서 그냥 피부 대회? 뭐라 해야 되지? 반별로 대회 이런 걸 했는데 체육쌤이 그거 보고 피부 뭐 할 생각 없냐고 하셨어요. 진짜요? 저 스카웃 당했다고요, 스카웃. 언니 이제 피부왕, 별명 피부왕 토끼예요. 피부왕 토끼 설마? 피부 재밌어요. 토끼? 아 진짜 웃겨. 갑자기 재밌지 피부. 아 진짜. 너 구경하는 거 재밌어. 재밌고 맞아. 재밌어요. 이게 샥샥샥 피하는 맛이 있잖아. 맞아. 그래서 공 잡는 것도 재밌고. 나 공 잡는 건 생각보다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전 잡는 것도 잘해요. 오. 역시 피부한 통키. 막 공기 씌운다. 뒤로 날라가는 거죠. 궁금해 궁금해. 이랬는데 못한 거니? 맞아. 피구랑 약간 축구 같은 걸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네. 체육 시간에 체육 시간 많이 했는데 저는 발량으로 그렇게 잘했어요. 맞아. 발량으로 한 번도 안 해본. 안 해봤어? 네. 난 해봤어. 발량으로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또 한 발량을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딱 공을 차려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딱. 나갈 때 이제 막 남자애들이 막 어? 김주다 김주다 이러면서 막 뒤로 나가 뒤로 빠졌어요. 맞아. 좀 멀리 날리는 애 있으면 뒤로 가서 맞아. 이렇게 주춤주춤. 맞아. 그래서 공을 제가 좀 멀리 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김주다 김주다 이러면서 뒤로 맞아. 뭔지 알지. 그랬었어요. 발령도 재밌어. 우리 맞아. 그거 했는데 티볼. 아 티볼. 티볼. 티볼도 재밌지. 제가 또 한 달리기 해가지고 티볼 이제 공 못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그쵸? 아, 체육 왕이시네. 체육 왕. 맞아. 제가 또 한 달리기 해가지고 공을 이제 깡 치고 나서 이제 두두두두두두 달려가가지고 막 1루 2루 찍고. 오 멋진데. 그쵸? 멋있죠? 최고! 최고! 그치? 최고! 그치? 최고야! 나도 내가 봐도 초등학교 때 좀 멋있었던 것 같아. 멋있네요. 라고 할 뻔. 뭐야? 다들 단발머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오! 오! 유진이 없을 줄 알았어. 진짜요? 저 초등학교 때 뭐 왠지 모르긴 한데 했었어요. 오! 몇 학년 된 거예요? 그때 아마 초등학교 회사 들어오기 전이니까 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2, 3학년? 저는 단발머리 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전 살짝 초코송이었어요. 초코송이었어요? 전 폭탄이었어요. 나는 그냥 지금 파먹은 것처럼 숱이 없는 거예요. 숱을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그래서 나 그때 진짜 하루 종일 우울했어. 야, 넌 우울했니? 나는 사람들이 뚱해 있었어. 난 너무 어렸을 때라 단발을 하고 내 외모에 대한 신경을 안 썼다. 그래서 엄마가 날 단발을 만들어 놓고 빠마도 시킨 거야. 아, 어머니께서 주셨어요? 애기는 나 그때. 애기는 귀엽다. 빠마도 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뽕실뽕실 해져가지고. 헐, 귀엽겠다, 상상돼. 난 절대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저도요. 저도 단발이. 아 이게 뭔지 알죠? 중1, 중2 때가 제일 얼굴이 별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중1 때 단발을 해가지고 진짜 단발하고 나서 거울을 보고 좀 충격받았었어요. 왜? 어머! 이게 정말 나? 좀 안정이 필요할 거 이게 나? 그때 진짜 보고 싶다.
턱까지? 아~ 그래가지고 아~ 규정이 있었구나. 어,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생머리로 다닌 게 아니라 엄마가 아침마다 이렇게 말아줬어. 아~ 안쪽으로. 그래서 완전 말아줬. 초등학생이 그 자체가 됐다. 와. 그 몽실언니 아니야? 몽실언니야? 생각해 보여? 아, 알아요. 그 칙칙칙. 네, 아~ 알아요. 아, 귀여워. 아, 진짜. 그걸 이렇게 단발머리. 그때 목도 길었으니까 더 긁어졌어. 와. 근데 그래도 언니는 항상 그래도 예뻤을 거예요. 죽겠다! 언니는 조용. 알았어. 아무도 안 말해. 여러분 갑자기 말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칭찬인데. 언니는 참 눈이 아름다워요. 고마워. 여기서 종료할까요? 아니야. 아, 아니, 잠깐만. 나까지 해주고 가요. 나까지 해주고 싶은데. 나도 듣고 싶거든요. 내 심. 빨리 빨리. 빨리. 아, 내가 하는 거야? 네. 오케이. 릴레이. 우리 기준이는 어깨도 너무 예쁘고. 아, 뭐야? 아, 진짜 뭐야? 아, 너무 앙큼한 고양이였고. 아, 진짜. 귀엽고.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나 칭찬 못 들어. 내가 해줄게요. 아니, 내가 제안했는데 내가. 네. 내가 해줄게. 지원이는 초록색도 잘 어울리고, 지원이는 빨간색도 잘 어울리고, 파란색도 잘 어울리고. 검정색 잘 어울리고 하얀색도 잘 어울리고 진짜 엄마라는 거 아니야 지금? 뭐하는 거야? 어울리는 생각을 찾기. 주원이는 옆태가 너무 예쁘고 눈이 어떻게 이렇게 청아일까? 어떻게 이렇게 청할 수가 있지? 아우 진짜 아우. 이거 웃음 참기 챌린지 아니냐고. 아, 재밌네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거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보인다는 사실을 어머. 알고 있나요? 어머. 아 진짜 무슨 소리예요? 보는 우리가 못 견디겠어요? 진짜로? 저도 그래요. 왜 이렇게 웃기지? 안 웃겨. 난 웃기지 않아. 저 연기 되게 잘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라고 할 뻔. 네. 뭐야? 재민이 같아. 아, 라고 할 뻔이네, 뭐야. 아, 진짜. 재민이자. 라고 할 뻔. 진짜 뭐야. 좋아요. 어, 누군가가, 이게 내 눈에 들어오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 야자 1분. 어? 야자 타임 1분? 갈까요? 좋아요. 언니를 얻는 게 뭐죠? 괜찮아. 난 얻는 게 있거든. 지구야. 잠깐만 기다려. 진짜 안 했어. 자, 1분 1분 내가 타고 할게요. 야. 자, 1분 준비. 시작. 지우야. 설윤아. 아유. 지금 언니 말 무시하고 지금. 아, 죄송해요. 지금 뭘 무시한 거야? 아니. 어때? 나랑 헤어지고 나서 요즘 어때? 괜찮아? 잘 지내? 아, 네, 괜찮아. 잘 지내. 나 없이 설윤아. 나랑 아 뭐야! 다 벌써 끝났어? 나랑 반하고 반하고 나 좀 서운해? 지우 나 좀 서운해? 아유 언니도 참! 아 언니도 참! 설윤아 근데 언니 설윤아 하니까 되게 본명을 나 딱딱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유나야 이렇게 하죠. 유나야 나랑 방을 한 번도 같이 쓰지 않았는데 어때? 너무 좋아요. 유나야 유나 다시 말해봐. 아 너무 슬프고요. 다음엔 지우랑 지원이랑 한번 같이 방을 해서. 지우랑? 진짜 너무 성심 없어. 유나야. 유나야. 네, 유나야 나는 끝났어요. 유나 씨 나는요? 반복 눌렀다 뭐. 언니가 제일 좋아요. 뭐야 이거? 뭐야. 웃기다. 설윤아 분노 참기 재밌네. 재밌었죠? 네, 너무 재밌어요. 아, 이거 너무 짧다, 이거. 너무 뭐야, 이거 10초 아니야, 10초? 한 시간 정도 해줘야 돼. 꼰대 기진이래.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희 엠믹스 다 같이 야자 타임 하고 싶어. 어라! 아싸! 오, 오 너가 마법이 되는 거 같아? 너무 좋아하네? 예스! 너가 짱 되는 거 같아? 규진이 지금 엄청 좋아해. 다 아주 좋아하고. 진짜 멋있겠다. 규진이는 언니들한테 반말 안 써? 안 쓰지 않아요? 응, 나 한 번도 못 물어봤어. 저 아무한테도 안 써요. 근데 이제 가끔 지우 언니한테 아 그러지 않아! 맞아. 그런 식으로 약간 반존대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렇게 쓰는 거 같지. 그래도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뭔가 맞아. 이게 연습할 것 같아. 존댓말 습관이 있어서 맞아. 다른 사람들이 막 학교에서 저희가 유나 언니한테 지금 존댓말 쓰고 이러거든요. 그쵸. 근데 같은 엠믹스인 걸 알게 나는데 유나 언니랑 막 규진이도 나한테 존댓말 써 이러니까 안 친하냐고 물어봤어. 친구 안 친하냐고. No. 안 친해? 이렇게 물어봐. 안 친하냐고. 아니야. 친해. 비즈니스. 비즈니스 아니냐고. 친해요 저희. 네. 존댓말 쓰는 게 익숙해져서 습관돼서 그런 거지. 진짜 다 친해요.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찍먹. 아, 갑자기 갑작스럽지만 난 100% 찍먹. 부먹. 오. 나는 다먹. 이거 맞 다먹 맞나? 다 저는 둘 다 좋아해요. 저는 좋아요. 네. 눅눅한 게 좋나 봐요. 과자도 눅눅하게 김. 아니 시리얼도 되게 맞아요. 우유에 말아먹는 시리얼 옛날에 그 뭐지 초코 볼로 돼 있는 시리얼 있거든요. 근데 그 시리얼을 할머니 집에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어서 할머니 집에서 이만한 그릇에다가 끝까지 담고 우유도 넣고 그걸 전자레인지에다가 전자레인지? 네. 뭐야 그럼 따뜻한 시리얼 먹는다? 근데 이게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이유가 시리얼 죽 아니야 죽? 이제 우유랑 같이 이렇게 데우면 눅눅해져 엄청. 조금 별로야. 진짜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싫어요. 근데 그거 알죠? 여러분 아시죠? 그 초록색 캐릭터 그려져 있는 그 시리얼 아시죠? 초록색 그 공룡 캐릭터 그려져 있는 아시죠? 그 시리얼 정말 맛있어요. 그거를 그거 맛있지. 그거에다 우유를 붓고 살인처럼 한 1분 정도 하면은 그게 바로 김지우. 저는 누가 케이크를 만들래요? 케이크까지 안 돼요 여러분. 1분 정도 되면 케이크까지 안 돼요. 시리얼 살려줘. 맛있어요. 싫어. 취향 든든할게요. 그 뭐지? 파맛 그 시리얼 먹었어요? 안 먹었을 것 같아. 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맞아. 궁금한데 안 먹었어요. 예, 약간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궁금하긴 한데 맞아. 이게 앞에 눈앞에 있어도 마트에 제 눈앞에 있어도 사먹지 않. 절대로 사먹지 않았어. 어 맞아. 맞아. 우유가 시원해야 맛있는데. 우유가 따뜻한 상태로 먹는 거야? 응. 난 진짜 싫어. 나 진짜 나 따뜻한 우유 안 먹어. 나중에 한번 제가 만들어줄게. 아니 근데 뭔가 그 우유가 따뜻해지면 그 우유 특유의 맛이 있어. 따뜻한 우유 특유의 맛이. 뭔지 알아? 네네네네네. 약간 진짜 약간 뭔가 뭔가 향 뭔가 특유의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핫초코는 어때요? 핫초코는 맛있지 않아요? 핫초코는 맛있지. 그죠. 맞아. 맛있죠. 맞아. 따뜻한 우유에 설탕? 그건 좀 설탕? 좋아. 설탕보다 나는 초콜릿 초콜릿을 넣을 거야. 기진아 어느 쪽 볼이 말랑해? 어느 쪽 볼이 언니 해보시겠어요? 좋아요. 오. 오. 아닌 것 같아요. 어디가? 여기 맞아. 여기 왼쪽? 진짜? 뒤쪽 먼저 볼게요. 언니 어디 보면 말랑? 이쪽? 이쪽? 어. 너가 그러네? 설윤 언니는 왼쪽이라 했고 지훈이는 오른쪽이라 했거든요? 나는 오른쪽. 오케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왼쪽 볼이 말랑하세요? 아니면 오른쪽 볼이 말랑하세요? 옆집은? 왼쪽 볼이 말랑하세요? 오른쪽에 말랑하세요? 콩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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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마피아 후기 알려달래요. 저희 마피아 게임 진짜 재밌겠잖아요. 맞아. 저 진짜 얼마나 재밌게 했어. 그 뭐지? 그 초등학교 때 이후로 마피아 게임 처음 했거든요. 진짜로? 아닌가? 아니요, 우리 해봤어요. 언제?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했었는데. 기억이 없지? 근데 나도 사실 기억 없어. 회사에서 아마 쉬는 시간에 했었어. 맞아, 그랬던 거 같아. 나는 기억. 그렇답니다. 그래서 마피아 게임을 했었는데. 냉랭. 너무 약간 제가 약간 캐리어 느낌. 아시죠? 네, 그렇답니다. 어, 전에도 이 반응, 이런 반응이었죠? 아니, 전에도 이런 반응이었죠? 그대로 가요? 인정하실 거 인정하셔야죠. 지우씨 경찰씨 죽으셨잖아요, 바로. 맞아요. 아니, 근데 저 완전 잘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때 솔직히 첫 번째 잘했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아, 말을 아주 아주 조리게 맛있게 잘하셔서 진짜 두 번째 때 다들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아니 두 번째 때 진짜 갑자기 말을 못했어. 맞아. 너무 잘했는데? 나 완전 경찰이었는데 경찰 맨 첫 번째로 진짜 아니 근데 그러면서 아니 이런 사회자님께서 뭐 똑같은 거 다 한 번도 안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자기 거 같은 거 두 번인데 왜 그거 안 한 거예요? 잘못해서 그래요. 굳이? 예. 네. 그걸 왜 말 안 봤어? 그것부터 잘못됐어. 맞아. 그래도 지금까지 제일 잘했다. 맞아. 그렇고 학교에서 진짜 그랬구나. 많이 했었는데 마피아. 학교에서도 많이 했어. 학교 끝나고. 진짜? 난 점심시간에 진짜 많이 했어. 학교 그 교실 뒤쪽에서 사물함 앞에서 마피아 하고. 전 경찰과도 많이 했어요. 아세요? 저희 항상 밖에 나가서 계속 뛰어다녔어요. 맞아. 너무 재밌었어. 와우. 나 이중 모션 진짜 많이 했어. 그 뭐예요? 이중 모션? 이중 모션? 그 뭐예요? 막 그거 있잖아. 그 있잖아. 그 뭐지? 자기소개하기. 나는 아 몰라지? 약간 별명 아 호호와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나는 한경. 아 뭔지는 아는데 많이 많이 봤어요. 좀 놀아봤구나. 언니 좀 놀아보셨대. 아니 나는 인싸네 인싸. 아까 야옹이부터 라면. 네 지금 심상치 않았어 오늘. 아, 작년에 한림에서도 애들이랑 많이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게임, 아, 핸드폰 게임 한번 해봤다. 친구들. 그래서 우리 지면 인디언 밥 했네. 진짜로? 진짜. 핸드폰 게임? 할 때? 근데, 재밌을 것 같다. 힘. 이제 한 번 보시겠지. 너네 힘 읽는 척 하면서 안 읽지? 다 읽어요, 여러분. 맞아요. 완전 다 읽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스러운 말들까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어요. 지금 내시아에 포착된 어떤 게 있었어. 뭔데요? 세 분 손 크기 순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가 제일 클 거예요 아마도. 이 둘이 크지 않나? 이 둘이 손이 길어요. 둘이 나도 둘이 궁금해. 둘이 둘 중에 누가 제일 클지. 이쪽으로 합시다. 알았어. 비슷한데? 아, 내가 더 길 거야. 내가 더 커요. 보이나? 어? 진짜로요? 어. 아 내가 더 클 거야. 그럼 유나는 여기서 제일 큰 거네요? 네. 잠깐만. 제가 엠믹스 멤버 중에서 제일 커요. 그렇네요. 그렇네. 어머. 이제 길진이가 한번 이 유나 언니랑 길진이가 재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길진이가 약간 손 작기로 유명하거든요. 와 거의 한 마디 차이 나요? 이야. 뭐야 설레잖아. 뭐야? 아 뭐야 나 손 안 씻을래. 왜 저래? 야 너 윤진 언니가 작아요, 손이. 맞아. 아, 윤진이 더 작나? 응. 진이가 제일 작지 않나? 아니에요, 윤진이 나랑 똑같았을걸요? 진짜? 네. 그리고 근데 윤진 언니는 발이 제일 작아요. 윤진 언니 진짜 발이 작더라. 그 다음으로 내가 작아요. 악역 몇 나오세요? 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이거 옛날에 저희 학교 체육병, 체육학수다가? 네, 맞아. 그 10 몇이었나? 10 몇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 나 마지막 기억으로 난 20 몇이었어. 모르겠어. 아니야, 근데 원래 여자 평균이 30이래. 네? 진짜요? 근데 제가 원래 약간 마사지 잘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른분들께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 악명 좀 손님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약을 나 한 18? 진짜요? 17? 그게 점수가 있잖아. 몇 나오면
몇, 막, 제일 낮은 뭐 1등급, 2등급, 뭐. 그렇게 등급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나 악력이 13? 나 진짜 거의 빵점 받았어. 와, 대박. 그래서 팝스를 우리 수행평가에 들어갔단 말이야. 네. 그래서 체육 수행평가 점수가 안 좋았어. 저, 여러분, 저 체육 수행평가 좀 짱 좋았어요? 저도요! 나도 그거 빼고 다 좋았어. 악력. 맞아요. 뭔가, 과목. 약간 교과 과목보다는 체육과 미술을 좀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 체육 미술 음악. 네, 체육 미술 음악 이거는 제일 열심히 했었어. 맞아, 중학교 때 저 미술 친구랑 같이 하는 미술 뭐 대회도 있었거든요. 아. 2등했어요. 오. 상장도 받았다요. 저 미술 한 거 학교 신문에 올라간 적 있어요. 짱이죠. 최고. 그건 진짜 짱이다. 무드 멋있다. 오. 근데 지금 그만큼 못 그려. 야, 근데 진짜 잘 그렸는데. 대박. 나의 그림 실력 아무도 모르기. 멤버들끼리 여행 가면 어디를 가고 싶어? 여행? 네, 저는요 파리 완전... 가고 싶어요. 저는 그 이지 선배님들께서 아, 가셨었잖아요. 맞아. 데뷔 초반에 분위기 너무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때 그 영상 진짜 보고 싶어. 너무 재밌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맞아. 그거 진짜 계속 봤어요. 완전 낭만적이야. 계속 보고 너무 재밌어서 아 진짜 연생 때 봤거든요. 연생 때 봤거든요. 아 진짜 나도 꼭 데뷔하게 되면 진짜 여기 가가지고 리얼리티 찍고 맞아 맞아 진짜 나는 일본 가보고 싶어요. 일본도 진짜 재밌지. 재밌지. 일본 진짜 한 세 살 때 한 번 가봤어서 기억이 없거든요. 야 세 살 때 가면 나도 기억 없어. 네 살인가 아무튼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갔었는데 그때 기억했다. 그때 딱 비키니 입었을 때 완전 귀여워. 공룡 박물관 갔던 것만 기억해요. 저는 일본에서 네. 코끼리 쇼를 봤는데 오~ 코끼리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어? 바닥에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어? 연기였어. 저 예전에 방콕 태국 여행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어. 가족 여행. 근데 거기서 저 코끼리 그네 탔나요? 코끼리 코커로 그네 태워줬어. 코끼리 코 힘이 진짜 세잖아요. 진짜 애기여서 탈 수 있는 거다. 네, 진짜 힘이 세잖아요. 아니, 세잖아요. 코끼리 코가 원래. 와,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 우와. 나는 근데 있잖아. 나는 어렸을 때 코끼리 쇼를 봤잖아. 코끼리 쇼를 봤는데 그게 뭐지? 코끼리는 코로 음식을 먹는 줄 알았는데 입이 달려있어서 깜짝 놀랐어. 코로 먹는 줄 알았어요? 너무 코가 아프지 않을까? 근데 콧물이 약간 내가 바다나를 줬는데 코로 받아서 코로 먹겠지 했는데 입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아니 누가 코로 먹어? 그때 나 어렸잖아요. 아프니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일본이 아니라 제주도였어요. 아 뭐야? 코로나면 비염 걸린대요. 죄송합니다. 입이 아니라 손이에요. 이렇게 네. 하셨어. 귀엽. 귀엽. 아 귀엽다. 진짜 애기여서 할 수 있는 생각 아니야 너무? 그러니까 너무 순수해. 진짜. 맞아, 나 순수해. 맞아요. 우리 모두 순수하지 그런 거. 그럼요. 칭찬 받았다. 캡처 타임 주세요. 캡처 타임이요? 뭐야? 아 뭐야? 벌써 하고 있어. 먹은 적이 있어? 나 같이 해요. 갑자기 해버리기. 뭐 할까요? 동작 추천. 동작 추천 받아요 여러분. 뭐 할까요? 뭐하지? 캡처 타임 포즈 추천해 주세요. 포즈 추천받습니다. 추천받습니다. 코끼리 포즈. 코끼리 포즈 한번 할까요? 한번 할까요? 코끼리 이거 이렇게 like this right? 예 yeah, 이거 맞아요. 하나 둘 셋 뿌 뿌뿌뿌. 나 어렸을 때 코끼리 코 끝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귀엽다. 손이랑 코가 손이야. 예. 그리고 또 코끼리 코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맞아. 끝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었어 어렸을 때. 갑자기 그거 생각나. 뭐야? 어렸을 때 동요 중에서 뭐지?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간지라. 저거 진짜 좋아했어요. 아, 왜 좋아했지? 근데 많이 했었어. 재밌었어. 이거 진짜 말이 맞추려고 진짜
진짜 엄청 좋아요. 맞아요. 루피피스 해달래요. 뭐야 어떻게? 루피피스 이거 루피 그 뭐 머리카락 두 가닥 그런지 알죠? 몰랐어. 이거 저도 헤매 그거 V 그거 보고 알았어요. 저도. 하나 둘 셋. 오케이. 상어 포즈는 뭐지? 상어? 상어? 상어. 아 이거 없나? 상어. 이거? 아기 상어. 두루두루. 포즈 포즈. 하나 둘 셋. 쭈금. 좋아. 좋았어. 양양 펀치. 한번 찍어보세요, 여러분. 와! 찍어보시지. 찍어보시지. 어떻게, 어떻게 캡처될까? 이 분위기에 맞게 이모지 상태의 신호등
어때요? 언니 그 노래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예, 나 옛날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맞아. 지금 요즘도 가끔씩 많이 듣고. 지우 부럽지가 않아 해달래요. 이거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거 나도 좀 욕심 있어. 이거 진짜 좋아. 나 이거 진짜 좋아. 잠깐만 가사를 볼게요. 부럽지가 않아. 그거 아니야. 나 이거 맞거든요. 부럽지. 아, 진짜 웃겨.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난 10만 원이 있고 너한테 100만 원이 있어. 아니야. 그 언니가 약간 봉골레 파스타 같잖아요. 그거 잘하죠. 봉골레 파스타나. 아, 그 언니 그 약간 그 느낌에 그 느낌에 어울려. 잘하는 거 찾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괜찮아. 나 괜찮아. 부럽지가 않아. 아,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맞아, 진짜 진짜 정다 선배님의 그 필을 나타낼 수 없어요. 맞아. 필이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최고. 와. 선배님 최고. 선배님 최고. 최고. 와, 진짜 너무 멋있으셔. 진짜. 엄마는 비오 선배님의 그 노래도 좋아요. 네가 없는 밤 아세요? 알죠. 네가 없는 밤, 네가 없는 밤. 어, 그 비오 선배님 노래예요? 나 문득 좋아하는데. 나의 밤이 바뀐 건 사이 많이 빠진 건 네가 문득 와서잖아. I want you to stop coming. 우리 세 명 보기 그라데이션 아니니? 이거 사실 좀 누린 거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아, 진짜 그라데이션. 와, 진짜 그라데이션이네요. 그러네. 와우. 어, 뭐야, 완전 눈썹이 최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점점 색이 빠지네. 하얗게 물들었네. 파랗게 물들었네. 더, 아, 여러분 저 왜 안 물어봐주세요? 비진이는요? 저는 원슈타인 선배님의 존재만으로. 오, 불러주세요. 한 소절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가서 볼게요. 아, 잠깐만요. 어디 불러야 되지? 잠깐. 설렌다. 규진이의 목소리 듣는다. 설렌다. Miss you.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가네. 와. 몽글몽글 감성. 이거 들으면서 약간 새벽 감성 느낌? 아니면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좋아. 와, 음색 깡패다. 원래 연주타임 선배님 노래 좋아하거든요. 좋아. 저게 좋아. 영영. 좋아요. 자. 맞다, 우리. 왜요? 그거 캡처 타임 하다가 일로 넘어왔네요. 어디서? 다른 분들이 포즈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혼자 하고 있어. 아. 하나 둘 셋. 락스타 영화 이름 미로가 보여. 야 뭐야. 잊지만 말 follow. 진짜 시작은 지우부터. 오케이, 필요해. 왜 말해?
예수민 짱! 지금 마시는 건 뭐냐고요? 물입니다. 워터!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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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워터 오 워터 워터 뜨거 뭘 뜨겁게 마시기? 어머 우리 진짜 물렸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제하실게요. 네, 그만하실게요. 멈추실게요. 네. 아 빨리 아 기절하란 말이야. 뭐 하세요? 지원이 기절시켜. 아 따뜻하다.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 아 자꾸 올라. 그렇게 뜬다 우리. 뭐지? 어 엄마 자꾸 귀신댕이 눌러. 내 생일? 우리 아 그때 햄버거잖아. 잘못 눌렀어. 엄마가 맛있었지. 우리 1시간 30분 일어났어요 지금. 어 진짜로? 와우. 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엔서 대박 대박. 어머. 역시 엔서랑 같이 소통하는 이 시간. 어, 빨리 간다. 너무나도 꿀같은 걸? 달콤해. 시간 진짜 이렇게 빨리 지나는 게 좋았어. 아 이거 자꾸 왜 틀어지냐고요 최초 공개. 아 저 제가 자꾸 이거 틀어져요. 우리 둘이 실내화 만든 거. 교복 입고 실내화 만든 거. 놀리네. 저 실내화도 계속 신고 있어요. 근데 지원이는 안 쓰고 있어요. 어디서? 어디서? 학교. 아 진짜? 네. 학교에서. 너 실내화 신어? 사실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근데 원래 신고 다니는데.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내 실내화 다 원래 신고 다니는데. 아 언니가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저희 거실 복도 한복판에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요. 내 실내화. 진짜로. 잘 신고 다녀야죠. 열심히 만들었는데. 맞아 맞아. 우리 추억이 같이 추억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전시해 둔 거잖아. 뭐야 그럼 신고 다녀야지. 악기가 똥된다니까요? 아니야 그 실내 하얀색 해가지고 때때 만든단 말이야. 참 빨면 되잖아요. 야 어깨 봐라. 거기 그 다 들어있는데 다 큐빅 아니 큐빅이 아니라 그 파츠? 뭐야? 파츠가 다 이렇게 떼면 되죠. 어떡하. 야, 떼면 다시 붙여야 되는데 순서 다 모르잖아. 찍어놓으면 돼. 맞아. 뭐 아니면 새로 만들면 되지. 라고 할 뻔. 진짜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아유 그렇네요 우리. 아유 뭐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 안녕. 저 오늘 시간이 안 될까요? 시간이 너무. 이거 빨리 밑으로 내려야지 또. 어 안 보이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 네, 네, 네. 여러분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왜 이렇게 급종료? 이렇게 급종료? 여러분 잘 보고 있어요. 안녕. 아 잘 잘했고요. 와 그러니까 오늘 아, 저녁 이미 드셨으려나? 오늘의 야식 메뉴죠? 네 이제 야식 메뉴로 넘어갈게요. 야식 메뉴는 닭꼬치? 맛있겠다. 닭꼬치 아니 배 안 쳐. 닭꼬치랑 그러면 아니야. 타코야키에 어 타코야키 괜찮다. 라면이 있다. 왜냐면 근데 이제 그 매운 라면 그 볶음면 어 아까 피자 아니 치킨 아니 치킨 아니야 피자랑 뭐 파스타 추천했으니까 아, 이제 매콤한 거 마라탕. 아, 마라탕 나쁘지 않아. 마라탕 야식은 너무 헤비한 거 조금 헤비하긴 한데 근데 뭐 마라탕 드실 분도 드시고 뭐 타코야키랑 그 뭐 볶음면 그 진짜 조합이 진짜 대박이에요. 타코야키에 그 매운 볶음면 조합이 저 근데 저 그거 두 개 진짜 세상에서 딱 한 번씩밖에 안 먹어봤어요. 딱 그 두 개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와우 저는 라면 그거밖에 안 먹어요. 오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꼭 먹어주세요 여러분. 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후식으로 뭐 아이스크림 안녕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안녕 빠이 그냥 이렇게 극종이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다음에 또 소통해요. 네,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네. 와 한 시간 반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맞아요 여러분. 네. 사랑해요 그래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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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I love you. 야 아이 잠깐만 와 자 다 같이 한번 끝낼까요 그러면? 어 방금 나 조금 이거 손 넘은 것 같아. 이거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괴음인데? 네. 아, 이거 사랑스럽게 해볼게요. 아~ 마지막 이거 떨어주시는 애 알죠? 한번 더. 여러분 연습분들 지금 보시는 연습분들 다 같이 따라주세요. 이거 복습 한번 가실게요. 이거 한번 하고 바로 끝나요. 한번 하고 바로 끝낼게요. 안녕.